K2 전차와 K21 장갑차, 수량 전술 차량이 정면에서 기동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아파치는 세계 최고의 공격 헬기로 한 대당 전차 16대를 격파할 수 있는 일명 탱크 킬러라고 불리는 헬기입니다. 여러분, 드론이 진입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드론은 공격용 드론입니다. 공격 드론은 폭탄투와 자포, 사격이 가능한 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공격 부대가 적 지휘소에 투입되기 전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 적 지휘소에 타격을 실시합니다. 가장 위험한 지역에 무인화된 장비를 투입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집중 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공격용 드론의 활약으로 적 지휘소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. 여러분, 드론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. 대장 정복현 소령 지휘하에 강인한 정신력, 전투력을 갖춘 최정의 전사들입니다. 적지휘소 주변 상공에 도착한 헬기에서 특전사 최정의 요원들이 북송 헬기 목파경을 실시 후 신속히 적지휘소로 지상 침투를 실시하여 건물 내부의 잔적을 석탄하겠습니다. 특전사 천마부대 최정의 요원들은 하늘과 땅, 바다에서 다양한 침투 수단을 활용하여 적 지역으로 신속히 공밀 침투 후 정찰 감시, 파격, 무인 안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.
지휘소에 도착한 특전사 참마부대 요원들이 지휘소에 폭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10억만 폭파음과 공포탄 사격이 있으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. 특전사 천마부대 특임대장 정보편 소령의 명령에 따라 적 지휘소를 폭파하겠습니다. 또 공격한다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! 천마부대 요원들은 적 지휘소를 폭파 후 적 지휘소 내부에 침입하여 잔적을 소파하겠습니다. 특전사 천마부대 최정의 요원들의 화답으로 적 지휘소를 점령하였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군의 효과적인 공격으로 적 지휘소가 확보되고 드디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포격기가 대항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기동수범을 보여준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보이지 않은 곳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더 미성숙한 국민의 소군, 강한 육군, 자랑스러운 육군이 되겠습니다.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.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중위 성현주 병장 류하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